주요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자, 뭔가 득실차로 봤을 때는 DRS가 우위에 있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남은 대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오늘 경기가 양 팀에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맞죠? 자, 뱀픽 보겟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어엑스나 DRX 둘 다 스몰더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세나를 푸냐 단냐의 기로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스몰더맨 이러면 세나맨 그치 정상 아니죠? 투명해 둘 다 지금 스몰더하려고 그럼 바루스 남은 거 중에 제일 좋은 거 바루스 좋은 카드기도 한데 그러면 이러면 제리 하면 또 아리바에서 바이를 배나는 모습들도 많은 팀들이 좀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3픽짜리 하려나 보다. 오리아나 녹턴을 근데 먼저 뽑았네. 아랍시넛 있죠. 오리아나 녹턴 6렙이 지나버리면 미드 근데 오리아나 상대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하던데 카르마도 해도 되고 헬리아도 해도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보완하기 원래 마오카이? 간단함의 정훈이 형의 마오카이일 수도 있어요. 마오카이가 일단 등장해. 자 아리 코르키 뭐 그런 거 다 되지. 사실 바루스 뽑은 김에 아리바이 해도 되긴 하는데. 정글 뽑으면서 한번 더 볼지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트리. 글로저가 좋아하는 미드 챔프 중에 트리니까요. 그렇죠. 제리. 요즘에 투명하다 투명해. 원딜 쪽은 투명해요. 강하게 풀어 나가면서 우리들만의 색깔을 보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는데. 네. 렐로 봐. 이러면 렐 나오면 뭐 라칸이지 뭐. 저거 초반 라인전 잘 넘기는 거 아니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든든하긴 하다 나무렐. 삼성 11패 현재 대치구도에서 힘 써줄 수 있는 럼블도 뽑았고. 뭐 트리바루스 다 대치가 좋아가지고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DRX가 조금 빡세 보이긴 하는데 DRX 후반 조합도 나쁜 건 아니에요. 오리아나 녹턴 발사도 할 수 있고 DRX 하나 둘 셋 DRX 파이팅. 팬분들은 집에서 다 외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클리어는 하여튼 녹턴이 일정 시점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찍어야 이거 세게 때리겠다. 딜교. 네, 또 미니언이 있어서 오리아나도 밀리지 않기 위해 저항을 거세게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뭔가 분당 1킬보단 분당 1 앞점프 느낌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화면만 잡히면 계속 점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상대방의 정글 아니 오리아나가 포션이 다 빠져가지고 트리도 괜찮을 걸?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웬만하면 풀캠에서 위에 바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딜교 라인 푸시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예, 위로 끌어서 보고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먹고 도망갈 먹뒤 먹고 나가면 너무 기분 나쁘거든요. 먹뒤 네. 마이 마우카 입장에서는 쫓아 설마 탑바이게까지 윗바이게를 일단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바텀에서 웨이브 잘 만들어놨고 나무가 집 갔다 와서 탑바이게 뛰려 그러나 어차피 녹턴 못 간다는 판단하고 녹턴이 먹고 빠지는 거면은 이거 득점했습니다. 벌써 라인이 잘 관리됐다는 가정하에 여차 뭐 칼날부리 카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칼날부리 카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칼카 꼬점프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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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못했어요. 이게 찌르차 점프를 아까부터 계속 밟혔는데 딱 죽을만하게 밟혀가지고 이번에는. 예, 일단 들어가서 네, 또 대면 플래터 때려주죠. 네, 어우 잘 때렸다. 스킬기만의 바루스가 지금 역시 트리스타나도 근접 챔피언으로 점프해서 붙으면 근접 챔피언 아니냐고. 어우 잘했다. 자 그러면서 아, 상대편 한번 집에 보내서 데스를 보내버렸기 때문에 와, 위쪽 건드리는 모습도 잠깐 잡혔죠. 미드가 차이가 많이 나면 게임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미드 템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 내심 기분 좋은 거지만 아마 이제 DRX 바텀에 라인전 잘해주고 있는 게 힘이 되고는 있고요. 뭐야 포지션 왜 포지션 왜 이래 이거 뒤집혔죠? 네 라인 정리를 위해 사실 정글러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오카이 풀이 빠졌어? 클로즈와 떨어져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생각은 이제 점프 초기화를 시키면서 다시 한번 뭐 따라 붙으면서 싸우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난입을 터뜨리면서 잘 빠졌던 것 같아요 예후가. 예. 근데 마오카이 뿌리? 윌러 자 전면이 빠진 상태고요. 일단 몰아내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다 찍혔거든요. 다 가지고 있고요. 궁극기를 어떻게 쓸 겁니까? 일단 마오 대 녹탄 특징은 마오가 동수 싸움했을 때 질 확률이 정말 적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나무 녹턴 하면은 그냥 완전 카운터긴 하지. 아, 그러면 그냥 녹턴이 불 꺼버리면 나무가 궁 찍어버리면 그렇다고 나무가 궁 찍었을 때 녹턴이 불 꺼봤자 그냥 뭐 이미 전투 준비 다 맞춰놨기 때문에 별 의미 없거든요. 제리가 무난하게 크긴 했는데 제리 큰 것도 뭐 사실 트리도 잘 크고 뭐 해서 조합이 피아엑스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됐고요. 그렇죠. 뭐 와드 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TRS가 굉장히 침착하게 잘 해주고 있어서 오리아나 슬슬 슬슬 불합리해요. 줄이고 있어요. 잘 꽂았다 궁. 아 궁 잘 꽂았다. 제대로 서 있었는데요. 맞으면 저게 풀이든 크리든 쾌풀이든 다 나갈 만도 한데. 맞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저게 이제 라칸이 못 피하죠. 자 라칸이 저거 W 미리 써가지고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칸 궁 쓰면 잠깐 동안 이제 W를 못 쓰기 때문에 라칸이 이제 라칸 궁 보자마자 바로 궁 직선으로 날리면 못 피합니다. 보통 것만으로도 많은 곳에서 압박을 좀 느끼는 느낌인데 그래서 마오가 미대 왔어요. 왔어요. 점프. 죽었다 일단 트리. 터지고 밑에서 레리 딜이 나오나 이게? 안 나오는데요? 아 딜 안 나올 것 같은데? 딜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이것도 했으면 안 됐는데 사실 이게 딱 봐도 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나무까지 원 플러스 원이 돼가지고 게임 갔다 이상한 대로 멀리 갔는데요? 이번에 손해 보는 건 좀 큽니다. 그러니까 라칸이 먼저 뛴거 보면 바텀에서 먼저 뛰어가지고 이제 미드 한번 보자 해가지고 DRX도 그냥 보낸 거 같거든요. 근데 트리라칸 뭐 투원딜의 밸류픽 입장에서는 이게 약이잖아. 그냥 이게 봐봐. 이게 이미 오리아나가 아래쪽에 붙어 있고 이게 아래쪽에 시야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이렇게 박는 게 되게 약이잖아. 그래서 사실 마우카이 낀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라칸이 없었다 치면 좀 오리아나 잡긴 했겠다. 근데 라칸도 뭐 뛰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라칸이 뭐 실드도 주면서 뭐 회복도 시켜주니까 결국 버텨내면서 그냥 일방적인 용도 먹었고 트리도 잘 큰 김에 그냥 따다다닥 그냥 용 때만 싸우지. 윌러도 한번 태클 스태틱도 나와서 이제부터는 플래타가 엄청 돌아다닐 거고요. 아 왜 이렇게 불안하냐 피어엑스? 또 설계 잘해놓고 그냥 집어던져서 질 거 같냐 왜 이렇게? 벌었습니다. DRX가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수치 차이가 나고요. 아 이거는 잘 잘랐다. 뭐? 아이 DRX 정말 깔끔. 이건 잘 잘랐다. 네, 못 버팁니다 마우카이도. 네. 아까 거는 아니랬는데 이번엔 좀 잘 잘랐어. 근데 좀 재밌는 건 궁금한 건 이게 지금 피어엑스가 사실 바텀 주도권이 있는 픽이란 말이죠? 아 이게 진짜 심지어 미드 주도권도 있고 있는 게 진짜 정글도 1대1 뭐 만나면 그렇게 무섭진 않단 말이야. 근데 지금 게임이 왜 이렇게 되냐면 약간 그 게임을 돌려보면은 느낌이 올 것 같은데 바텀에서 약간 유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게임을 바루스가 밀고 그냥 렐 올려가지고 계속 시야먹고 시야장악 한 다음에 미드 땡겨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질 수가 없는데 바텀 안 밀고 그냥 뭐 반반 파밍을 왜 가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 다시 찬찬히 뜯어봐야 알아요. 이거는 제가 뜯어봐야 이제 왜 이렇게 됐나를 알아서. 근데 지금 시야가 전혀 PX 쪽은 못 잡고 DRX 쪽만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 키를 너무 어떻게 하나? 차이가 바텀 가장 정석적인 건 레드 쪽으로 뛰면서 라칸이 이제 와드 쓰는 거를 좀 제한을 하면서 네. 이제 용 쪽에 와드 하나 붙거나 아니면은 또 뭐야 유충을 유충 끝났고 전령을 뛰는 건데 마우카이하고 레리 와드를 아래쪽에 많이 쓰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어차피 용 먹어서 아래쪽에 그 와드를 유기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드 밀고 말씀해 주신 대로 후반을 바라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 들어가는 건 근데 지금 이렇게 둘이 들어가는 건 선택이긴 한다. 드리스터나 풀어주려고. 근데 전령 주는 거긴 한데 살리고 있는 와중에는 상대 정글 쪽에 와드 설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저 잘 큰 녹선에 이런 것만 봐도 아쉽죠. 이게 전령 가는 게 좀 더 확실한 이득. 왜냐면 오브젝트 있는 쪽에서 싸우는 게 좋은 PX 조합이니까. 심지어 탑도 지금 리안들이 나온 럼블이라서 이러면 럼블도 압박받고 바텀을 그렇게 터트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좋고 뭐 방어 체계도 좋아서 그럼 이제 핑퐁으로 집 갔다가 탑 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령 쪽? 왜냐면 아래쪽 시야는 다 잡았으니까 마우카이 위캠프 돌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죠? 집 갔다가 아마 바로스 미드 보내고 그 레일 위쪽으로 올릴 것 같거든? 그러다가 이제 미드 한번 밀어보고 미드 한번 두들겨보고 이제 탑 다이브나 탑 이제 푸시 각을 봐줄 건데 전력 풀면은 날아갑니다 타워가 하나. 근데 이러면 오브젝트도 없고 캠프도 없고 할 게 없어. 그러면은 이제 판단 내리겠지. 야 위에 할 거 없어. 그 다시 아래 가자. 맞습니다. 녹턴 아래 보이니까. 그러면 그냥 전력만 나갔죠. 와드 이전에 쓴 거 다 지워졌죠. 방금 했던 2분간의 움직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움직임이 돼버린 거야. 결국 이런 과정을 건너뛰면서 녹턴이 뭔가 하려고 시야는 시야대로 먹히고 전령은 전령대로 먹히고 센 타이밍은 센 타이밍대로 지나가고 또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좀 잘 쌓아주고 있습니다. 네. 자, 플레타 부시 속에 있고요. 녹턴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한번 다음 작전 들어갈 뭐 의도는 계속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냐? 한번 뭉쳐야 돼요. 막 강조해 주신 대로 한번 이제 용 전에 뭉쳐서 CR을 먹고 아이고 와 진짜 이거는 풀 빨리 탔는데 이거는 우리 녹턴 콤보에 그냥 당했다. 이거는 진짜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나갔으면 안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빌드업이 너무 느렸어. 질 수밖에 없는 딱 우리 녹턴 이런 거에 지기 좋은 빌드업이었어 지금. 아 생일이에요 내일? 거리 됐네. 봐봐. 아 나이스 나이스. 내까 얘까지. 어. 야 바텀 한 명 와줘. 바텀 한 명 와줘. 어. 어. 야, 잘 봤다. 더블 킬을 먹여줬어. 뭔가 팀플레이적으로 이제 그 PIX는 승리 플랜 하나밖에 없어. 그냥 용 죽겠지. 이거 미드 그냥 버리고 그냥 전령 용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미드 2차 미드 억제기까지 준다고 쳐도 용 먹어야 돼. 그러니까 불리한 구도긴 해도 뭉쳤을 때 힘이 나오대요. 럼블 왜 이렇게 불안하냐? 조금 자유주행하고 있고요. 대자네 마스크 보면서 대만 찍고 먹었어요 깔끔하게. 어, 이러면 빠져나가겠는지. 이거 미드 억제기 줘도 그냥 용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억제기까지 뭐 안 나가긴 하겠지만 이게 개이득이에요. PIX는 이제 이거밖에 없어. 용밖에 없어. 이제 지금 잘리지만 않으면 다음 용에서 쇼부 볼 수 있어. 승부. 굉장히 위협적인 게 1 AP인데 상대 방템을 많이 올린 시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심지어 상대 조합이 탱커가 하닥에 원래는 있다고 봐야겠지만 지금 성장세가 나쁘기도 하고 우리나라 그렇죠. 지금 말이 와, 안 돼요. 또 뭐야? 아, 이거 이제 그냥 막 들어가 보면 뭐야? 뭐였지? 근데 이게 집가졌나?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뭔가 뭐야? 아니 아니야. 바로 집가는 거는 그 녹턴이 안 따라갈 걸? 그 자리에서 멈출 걸? 용이 또 한 2분 20초 정도. 아니 바위도 안 따라갈 건데? 리신도 안 따라갈 거야. 위치 바꿨거든. 위치 바꿨거든요. 흘러졌어. 견수도 떠요. 와 이런 거 잡는 건 너무 좋은데 못 잡았다. 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와 철벽의 라스카를 버텼습니다. 대신 뭐 이거는 비용이요. 와 트리 풀 빠진 것도 의미 있는데. 다음 바로 납박 시도 하나요? 그렇죠. 이쪽에 시야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와 근데 저기 하나 잘 숨겼네. 걷네요. 이게 트타가 테리 없는 상황하고 봐야겠죠. 네. 네. 어 버프 싸움 중요합니다. 20분 지났어요. 네 중요해요. 우리 땅이야 우리. 그쵸 이거 PX 딱. 오. 일러. 잘 먹었어요. 네. 나무가 먹긴 했는데 바로 죽은 봤어요. 맵을 갈라버리면서 상대방을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부터 계속 압박해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네. 아 저런 거 상대편을 좀 빼앗아 먹어. 와 대기 중. 빼 먹어야 되는데 뭐 쉽진 않았죠. 방금 네. 저는. 당장은 PIX가 어렵게 네, 또 지켜보고 게... 있다. 또 지켜보고. 네. 어디에? 어 맞았다. 갔다. 크지 않게 됐어요. 아. 다시 한 번 또. 녹턴 상대로는 뭉쳐다니라고 하였거늘. 이번에는 어떨 겁니까 그러면? 근데 이거 바론 치긴 애매하고 용 치기도 애매한데 잠깐만요. 바론에 쳐서 먹을 수 있나? 이거 쿠킹 마루스라 빨리 눈치채고 빨리 가면 막을만해. 빨리. 물론 궁소진이 많이 돼서 한타 자체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되게 막을만한데? 근데 싸움으로 전환되는 건 좀 별로고. 아 이거 그냥 레넥톤 무시하고 빨리 본대 쪽으로 그냥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쓰고. 아 뭐야 이콜 왜 이래 이거. 그래도? 그래도 많이 밟았어요 은근? 은근 나름? 바론스가 때리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일단 몰아내면서 용 가야 돼. 어? 랭톤 랭톤 노플 잠마 이러면 용 이러면 용 이거 개이득인데? 근데 이거 바론이 안 될만 했어. 이게 그 잡는 와중에 궁을 다 써가지고 이게 지금 궁을 하나 쓴 게 아니라 네 개를 다 썼잖아요. 라칸궁 뭐 녹턴궁 오리궁 제리궁 네 개를 다 써가지고 빨리 왔으면 이게 진짜 안 될만 해가지고 4용을 이제 피어엑스가 먹으면 바론을 다시 달릴 거거든요. DRX가 위쪽으로 말씀처럼 이렇게 손에만 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냥 줘 이번에 나옵니다. 복귀합니다. 체크가 됐고요. 막을만도 한가? 막을만도 한가? 했는데. 네. 막을만도? 네. 아 막을만도 한가? 아 이거 그냥 아 애매하네. 이거는 이건 반반이다. 막을만도 하고 다 죽을만도 해. 반반. 나무 좀 찍고
수화 없어가지고 그냥 싸움 해야 돼요 이거? 어? 뭐야 잘 빨았다 녹턴이 녹턴 아 근데 이거 한타 포지션이? 어 뭐야? 아니 이거 지가 녹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되나요? 비어있어. 우리 녹턴 분영계가 망가져가지고 그냥 아예 진다고 생각했나? 근데 이미 못 빼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얼굴 맞대볼 만도 뺄 만도 잘 모르겠네. 근데 굳이 마오카이한테 저렇게 하지 말지. 왜 마오카이한테 저렇게 했을까? 마오카이 스마도 없었고 스마 없었던 건 그래 모른다 쳐도 그냥 마오카이한테 할 이유는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 차라리 시야 보다가 바루스나 뭐 늦게 올 만한 트리 뭐 이런 거한테 걸었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잘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바루스가 왼쪽으로 이퀄이 은근나름 많이 밟혔어요. 저게 처음에는 좀 아 배드 이퀄 아닌가 했는데 은근나름 저게 위협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헤나의 과감한 앞전멸로 레넥터를 끊고 나니까 사용 타이밍이 나왔고요. 와. 그쵸. 그 다음에 뭐 아래에서 사형을 완성시킨 다음에 네. 바론을 차 여기서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좀 기다렸다가 봐야 되는데 그냥 늦게 올 만한 애들한테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 바루스 뒷자리인 거야. 레넥 뒷자리인데 아 앞에는 못 밀게 생겼다. 이미 전맥이야. 바루스 궁이 너무 또 이쁘게 들어갔다. 아 이러려고 나 트리했다 점프 뭐야 또 미드? 자 이번엔 아 이거 이제는 투원딜? 네. 아 이제는 나무의 투원딜? 너무 잘 빨아들였어요. 야 테디 뒤키는 전쟁 이런 거 당하면 안 됩니다. 북 찔려도 안 되고요. 어, 네, 다 걸렸어. 이제 나무의 투원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여우의 시그 디아리스가 홀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거든요. 아 뭐 레넥 잘못은 크게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애초에 그 녹턴오리 발사 그러니까 녹턴오리가 저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오히려 녹턴궁 따로 오리궁 따로 이렇게 쓰면은 훨씬 위협적인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녹턴오리 발사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같이 그거 하려다가 좀 게임 망한 느낌? 여기도 이게 그 뭐 할까 말까 심 이거도 사실 오리아나 궁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이기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너무 매몰되는 느낌도 있긴 해. 도파민 지린다고? 도파민 지리긴 하지. 저거 성공시켜가지고 아까 미드 잡을 때 진짜 짜릿했을 걸. 녹턴오리 이 맛있지 하면서 이제. 온다. 강로가 버리면서 돈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물리면 이거 이제 장로도 큰일 나요. 큰일 나. 하면 안 되는데 인데도 트라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피어엑스 입장에서 사실 장로를 안 치는 게 날 만도. 좀 약간 대치하면서 상대 피 뽑아 먹으면서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근데 이번에 점프 반응을 못 했어요. 어? 레이크. 와, 이퀄 초대박. 와, 지옥 불이다. 와 이퀄 너무 맛있게 깔았다. 와 말인가요 진짜? 지옥불 최대로. 럼블이 약간 멀어졌을 때 상황 봐서 그냥 확실하게 물어본 건데. 여기는 트리가 우리아나 궁 보고 쓸라다가 좀 약간 애매했나? 시절 터트리긴 했거든요. 아 근데 뭐 CC 형이 담았고 그냥 죽긴 했네. 헤나가 어그로 핑퐁을 어느 정도 해냈고 결국 뭉쳐있던 그 중심의 이퀄 라인. 와 그리고 뒤에다가 딜 왜 이렇게 많이 박아놨어? 우와. 너네 다 죽어. 클리어가 소리치면서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설계 자체도 워낙에 좋고 바루스도 지금 팔목 보호대를 가서 이 오리아나 저 오리 녹턴 상대로는 저렇게 팔목 보호대 계속 가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오리 녹턴 게임 끝날 때까지 열 번 못 쓰거든. 아, 게임 이제 왜냐면 오리 녹턴이 성공하면 게임 개유리한 거고 실패하면 게임 개망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팔목 보호대로 한 번씩 이제 핑퐁해 주면은 그걸로 이제 게임이 끝나. 어쨌든 뜨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데미지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궁쓸 대상이 지금 테타밖에 없다라는 게 되게 아쉬워요. 아 이거는 조금 봐야 되긴 하. 와 이퀄라이저가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또 군대 전부 꼭대로 뺐고요. 아 이거 어이고 어이고 끝났다. 이야 대정 엑스 이게 에리세모니. 그래 피어엑스는 피어엑스는 이게 맞아. 클리어입니다. 넥서스 깨면서 넥서스 파괴가 들락말랑 들락말랑 파괴되면서 지지. 간단하게 됐는데요. POG 누가 차지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엑스의 POG는 아 클리어였습니다. 와 투표 결과도 멋집니다. 12표 가운데 11표를 가져가면서 클리어 선수가 1세트 POG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진행이 되겠고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네요. 신인왕? 그러고 보니까 올해도 신인왕 뽑나? 올해 신인왕을 뽑으면 누굴 뽑을까요? 누가 신인 중에 지금 누가 뭐 잘하고 있을까? 불 루시드 퍼펙트? 루시드 퍼펙트 둘 중에 그 후반기 잘하는 사람 둘 듯? 아, 스물더. 너네 세나 할 거지? 스물더. 그럼 이제 PX도 얘기해야죠. 그럼 이제 생각해봐야죠. 바루스 할까? 아, 이거 세나 탐닌착인 좀. 맞습니다. 아리바이? 아리바이 바루스 좋다. 아, 뭐야, 바이 벤이네? 그럼 바이가 없네? 그럼 아리랑 뭐랑 하기 좀 애매한데? 아리, 리신, 바루스? 결국에는 스몰더 상대로는 사거리를 길게 하던지 아니면 돌진하던지 둘 중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초반 빌드업이 확실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 스몰더 클 때까지 버티는 게 핵심이니까 스몰더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중에 껌이야? 저는 껌 안 씹는 편이긴 했어요. 네. 껌 씹으면은 턱이 좀 아파가지고 근데 최근에 보드게임 하다가 졸려가지고 껌을 씹었는데 한 6시간 동안 보드게임 하다가 집에 갈 때 차 타고 전화하는데 껌 씹어? 그래가지고 어? 네. 어 맞다! 나 껌 씹고 있었지 어쩐지 하면서 이제 그때 깨달았는데 그거 그런 경우 진짜 처음이었어. 네, 사실 뭐 잭스의 위치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아디르 글벤 WQ가 지금 그 버그가 있다네요. 근데 잭스 아리바루스까지는 스몰 더 주고 좀 고정 느낌이 났는데 하나를 뭘 가져갈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쨌거나 이 바이가 벤이라. 근데 잭스로 갔네요. 잭스 들어가는 가게 워낙에 가져오고 싶은 건가요? 네, 레일 먼저. 네. 마오카이 서포터 되고요. 아오도 되고. 레오나? 라인전을 좀 리드하자. 레오나? 스몰더 레오나는 리드한 픽이 될 수가 없긴 한데. 그렇죠. 스몰더 레오나. 앞라인에서 어떻게 있어줘야지만 카르마스. 스몰더 밀리오? 밀리오 괜찮은데요? 마오. 예. 밀리오 하면 너무 발린다고 생각하나? 한타 보자. 이제 마오가 이제 레일 상대하는 게 아주 쉽지만 않지만 분명히 후반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오, 정글 잭스의 탑트패. 꽂아 DRX가 조합 빌드업했다면서 마지막 방점을 찍은 이 특별히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흔들지 않으면 무난한 한타 구도로 갔을 때 불편했을 수 있거든요. 클리어. 경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DRX와 DRX 하나 둘 셋 DRX 화이팅. BOX 하나 둘 셋 BOX 화이팅. 보시죠. 히어엑스는 분명히 바텀에서 벌어주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어디가 좋아 보이나요? 효과가 있어야겠죠. DRX 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DRX가 너무 약간 그 굴리기도 좋은데 사고나기도 쉬운 조합이라. 근데 뭐 그렇게 막 차이가 나 보이진 않긴 해요. 고만고만하다. 맞아요. PX가 컨셉대로 굴릴만해요. 초중반에 미드탑 바텀에서 계속 이제 교전 만들면서. 광동. 테디의 스몰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깊숙이 와드 하나 봤고요. 와드 안 보였나? 안 보였나 보다. 네, 위치 체크는 안 됐고요. 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가이나 끼리비. 아, 기분 나빠요. 그렇다면 유리해졌을 때 이렇게 되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또 원거리에 보통 그냥 그 미드라인전 하는 거 봤는데 원거리에다가 그냥 IQ 꼬꼬시작을 하더라고. 아예 그냥 DRX 조합이 그렇고 바텀 쪽에서는 이렇게 사고나기 쉬운지에 대한 판별은 어떻게 하냐고요? 킬날 확률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했나 그래야 되지? 그래서 평소보다 더 대놓고 군대를 칠 수 있어서 체력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데이터. 데이터에 기반한 직감. 목수라든지. 네, 뭐 잭슨은 조커 픽이긴 해도 특패 스킨 되게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아, 저런 네. 스킨. 아, 저거 뭐 있는데? 양의 조화가 중요하잖아요. 애니 캐릭터인가 드라마 영화 캐릭터인가 저런 거 뭐 있는데? 발탄양? 발탄양이 뭐지? 발탄양과 삼총사를 모르냐고? 뭔데 이거? 오전 소설? 난 문학 소설 그런 건 진짜 안 읽었는데 내가 읽은 소설 비례도 북향 머리아 완담 셜록 홈즈 아무튼 저게 그 오전 소설이라는구나. 발탄양과 삼총사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아 한국에는 홍길동전이 있다면 프랑스엔 탄양이 있다고. 굉장히 껄끄러운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느낌. 쪽에서 주도권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갱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딱 그럴 게 아직까지는 크게 못 잡았어요. 네. 아 바게트 홍길동이셔? 좀 해라 제발. 그만 쳐라. 스펀지가 화면에 잡혀있어요. 그래도 Q 한번 아래쪽으로 밀려고 했는데 마오카이가 마공점이라 헤나 크리플랑 교환한 거는 의미가 있을 만도요. 테디의 뭔가 상황 만들어봤고 물론 잭스도 멀리 있진 않습니다. 아 잭스 있는 걸 알고 이게 3대3 교전이 되면 사실 잭스 쪽이 힘이 더 있어 보이긴 예, 하거든요. 네. 잭스가 좀 세긴 센데 어이구 근데 역공 반격 반격
아리가 중간에서 아리가 열심히 뛰는데 아리가 진짜 열심히 뛰었다. 와, 진짜 개멀리 뛰었다. 더블 그다음에 아 스킬 안 돌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테디까지는 안 될 듯. 2대 1교와 갓퍼블 등장. 와, 아리가 진짜 아, 야, 3단 뛰기. 아리가 3단 뛰기를 그냥 200m 뛰었어요. 끝낼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전이 더 커. 교전이 DRX가 이길 만한 교전이었는데 여기 3대 3까지만 놓고 보면 카르마랑 아리랑 둘 다 같이 오다가 여기서 아리가 원, 투, 풀. 강했다고 봐야겠죠. 야, 궁궁 풀궁. 아리니까 결국 미드의 강가 쪽을 먼저 내릴 수 있는 그 코너스입니다. 진짜 무슨 거의 이제 200m 뛰었어. 2키가 생기는 거잖아요. 감옥 보고 빼요. 근데 그 상황에서 DRX가 지금 힘 빠지고 있어요. 요즘 부활했어? 어. 노플이긴 한데. 아, 스킬이? 큐가 없는 거 같죠? 스킬이 없는 거 같죠? 저게 이제 바루스가 스킬 따다다다닥 굴리면 이제 그 킬각도 창조 킬각 나오는데. 햄전이 꿀잼이야. 보통 두 라인 그런 것도 이제 한 번씩 또 부숙이나 그런 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너무 센데 잭스가 뭐야? 근데 진짜 잘 쳐냈다. 잘 밀어냈고. 어? 어? 키아토 형 그거 맞아요? 카르마 템바 있었습니다. 예우 스펀지 그냥 겁쟁이 신발 하나밖에 없는 아, 진짜 초급 슈퍼 겁쟁이. 뭐 증폭이 고서 이런 것도 없어. 되고요. 초하남자 보여주고 있어요. 헤르메스 근데 진짜 반드시 신어야지. 상대방도 뭐 다 신어야 돼. 체페 잭스 바루스 거니까요. 렐 아니면 다섯 명 다 신어야 돼. 그러니까요. 아래쪽에도 야, 예외 없음.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아리 아기 그만큼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양쪽에서 지금 계속 클리어에 대한 지참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아 이게 아리가 아기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네, 교전 나면 큰일 납니다. 아리 무서워요? 엄청 세요. 서포터 이렇게 아유. 저거 3타가 진짜 너무 아파. CC 폭탄이죠. 조합 네. 그럼 한번 여기다 물어보네요. 네, 먼저 싸워. 이건 좋은데? 이렇고요. 갈 땐 가더라도 와드 하나 갖고 가자. 요, 이거 잘했는데요. 맞습니다. 해나까지 한번 아래쪽에 여러 명이 네, 라인이 잘 지워서 아 그렇군요. 다이브까지는 안 됐네요. 구도상은 한번 헤나까지 노려보나 했습니다만 오늘 은근슬쩍 테디가 킬을 두 개를 먹고 그쵸 은근슬쩍? 이러면 또 스몰더가 2킬? 모르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카르마가 시드 주면서 파밍은 좀 부족하긴 한데 네. 근데 BOX가 지금 좋긴 해요. 맞음 BOX가 아리 힘도 너무 세고 보죠, 여기서. 이거 안 잘렸으면 그냥 BX가 거의 뭐 잡았다? 네. 끊기는 장면도 있긴 하거든요. 말씀하신 블러핑을 하다가 초가스 아기가 왜 안 좋냐고. 초가스가 안 좋지 않을까요? 요새 초가스 진짜 약간 설자리 없는 느낌이긴 하는데 딱 그 솔랭 꿀챔을 판별하는 법은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확실한 건 대회에서 나오는 챔피언들은 검증된 애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검증이 안 됐다 좋게 좋게 얘기하면 조합의 이 밸런스만 봤을 때 힘이 아직까지는 보존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나 스펀지도 다시 화면을 잡고 힘이 살아있긴 해. 갑자기 한번 뒤에 한번 느리게 만들어 놓고 저 대다연의 마구 레디 맞으면서 뺄까요? 그냥 클린즈 오히려 이걸 빨아들이는 결과가? 헤나의 의도된 이게 의도대로 된 걸까? 헤나도 도술 한번 부렸나? 저건 설계지 프로가 바보도 아니고 근데 강키 형이 한 말이 있어요. 진짜 저도 진짜 정말 공감하네요. 프로는 생각보다 치밀하고 생각보다 허술하다. 진짜 완전 공감. 이건 설계일 수밖에 없지. 설계한 거 아니. 와 이게 설계로 되나? 설계한 거. 이런 느낌. 뭐라는 거냐고요? 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DRX도 끊어놓을 수가 있으면 마우카이 이용해서 제대로 길을 막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전투가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싸움 약간씩 긁어주고 있습니다. 서로 4대4 자체는 POS가 좀 더 힘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참 그 사태가 붙을 수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해서요. 윌러가 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볼 거예요? 일단 치면서 트패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사실 크산트 상황이 안 좋아서 산테는 그냥 저번에 언제였지? 그 급한 우디르였나? 우디르도 그냥 트패한테 그냥 꾸들겨 맞다가 게임 그냥 한번 죽었는데 딴 라인에서 한번 죽었는데 갑자기 트패 과성장하고 막 자 이거 설계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설계가 아니겠죠? 왜 참 의도된 건지
이제 그래서 마오카이가 오히려 풀 스펠을 쓰고. 근데 또 의도된 걸 수도 있다. 은근히 여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된 허술함 그치. 의도된 허술함일 수도 있다. 할 수 있어가지고 마오카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DRX 조합이 이니시가 딱 그냥 마오궁 하나. 근데 마오궁의 특장점은 이제 용 싸움, 오브젝트 싸움이 엄청 좋다는 건데 오브젝트를 이미 두 개를 밀려가지고 DRX가 좀 빡세 보이긴 합니다. 사실 마오카이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약 팀끼리 싸움은 적당한 메이킹 있는 후반 조합. 조합이 좋긴 해. 차라리 위쪽에 지금 DRX 조합 정도면 적당한 메이킹 있는 후반 조합이긴 한데. 알이 안 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네, 얘기하는 거죠. 알이 안 와를 외치는데 좀 공허한 외침이에요. 네. PRX는 아, 먹으려면 먹어. 네. 우리는 알이 키울게 되는 아, 거거든요. 아, 전령으로 나를 불러? 맞습니다. 그리고 길을 감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저 방금 저 드립 창의성에 내가 감탄하긴 한다. 허술하다를 영어로 하면 쇼메이커를 하나? 와 이거 좀 고급지긴 하다. 너 재능 있어. 맞는데 난이도가 지금 어려워. 웃기진 않거든. 너 재능 있어. 아니 그냥 조리 돌림 아니냐뇨. 저는 그런 식으로 안 돌려요. 야, 어? 돌릴 거면 화끈하게 돌리지. 진짜 재능 있다고 생각하는 거임. 그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트페한테 발이 묶여가지고 붙을 데가 별로 없어요. 대놓고 돌릴 거였으면 어? 오나요? 있습니다. 넌 이상혁보다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뭔가 해주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가지가지 나뭇가지가 낫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클리어가 투표를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참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투표 처음이거든요. 지금 데이터당 스플링. 스플링. 확실히 이러한 메타 변화가 있을 때 신챔을 장착했냐 안 했냐가 아 진짜 중요해요. 신챔을 장착했냐 안 했냐 너무 크죠? 이게 그 프로게이머들 중에서도 신챔 장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러면 진짜 밴딕하기 힘들어. 와 땡겨가지고 풀? 잭스풀? 반격까지는 안 되고 타우는 날아가겠네요. 이거만 밀고 빠져도 왜? 오히려 매움을 피해주고 이거만 밀고 빠져도 상관없거든요? 엄마 라인성님 아, 많이, 여기도 많이 139 이거 스몰도 그냥 개망했는데요? 139면 앞으로 10분 뒤에 지금 이제 그 빅더 된다는 건데 그러면 30분인데? 득점한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아니 스택 왜 이렇게 못 쌓았냐? 아니 돈이 막 4,500 이렇게 벌어버리 굴러가고 근데 교전이 없으면 그 스몰더는 교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스택을 잘 쌓고 교전을 하면 하는 대로 잘 쌓아. 그래서 평균이 나오는 거긴 해. 왜냐면 교전이 없다는 거는 한 웨이브에 12마리 나온다는 건데 그럼 1분에 12스택이라는 거거든요? 이 타이밍 자리를 잃고 잡잖아요. 미드 줘야 돼요. 전력이 안 있었어요. 줄게 왜 이렇게 많나요 DRX는? 그래서 잠깐만 이거 탄 거는 마오궁 남궁 찍고 대정운 이거지 정훈이 형은 이 맛이지. 정훈이 형한테 좀 레나타 같은 거 좀 주지 마라. 레나타 룰루 막 이런 거 대정훈 이 맛이지. 정훈이 형이야말로 유럽산 박치기. 우리나라에는 뭐 공룡이 뭐 없었다면서요? 깊은 맛. 그리고 잭스가 나왔는데 반격이 있잖아요. 맞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잭스를 오히려 노려봤는데 어그로 핑퐁이 되어버렸고 간다! 근데 나오자마자 반격! 돌아버려! 그리고 렉 간다! 아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있었대? 화살 밀어 죽고자요. 이 한타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석유 안 나오나? 우리나라 퍼플 때 다 퍼봤겠죠? 네, 물릴 수 있다. 봐줄래? 어? 쭉 가봐. 아 나오는데 양이 적은 거야? 아니 공룡이랑 석유랑 상관없는 건 아는데 나오는데 양이 적대? 게임 갔다 근데 진짜 제대로 박치기 정훈이 형이 진짜 박치기 제대로 했다. 머리 다 깨졌다. 그 보여드렸고요. 게다가 이거 시야 다 끊으면서 상대방의 와드 있는 거 좀 조절하면서 바론 치잖아요. 트페가 궁키면 이거 무서워서 나가는 거 진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미안해. 체크. 이거 무서워. 지금 194면 아까 진짜 169였나 본데. 나오기 나와야 돼요. 나오기 나와야 돼요. 위치 알아요. 위치하는데. 아리가 조냐로 빨 수 있나요? 아리 탄면 없는데. 아리. 아리. 어? 터졌어요.
터졌어요. 터졌어요. 예, 천만요? 방금은 이게 약간 꼬였던 게 정훈이 형이 아래쪽 대기 타면서 아래쪽 이니시 걸려고 했는데 상대가 위로 와가지고 아리가 이니시 걸어 보려다가 정훈이 형 위치가 좀 붕 떠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동안에 스몰도도 스택이 쌓으니까 나중에 진화될 수도 여기서 보면 정훈이 형이 아래쪽 이니시 걸려고 아래 대기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리가 위에서 갑자기 아리가 급발진 했네. 아리가 한번 뺐어야 됐는데 이거 대자연의 맛을 깔려가지고 한번 뺐어야 됐는데 아리가 급발진 했네. 벗어나 보자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잡혔습니다. 네. 사실 피어에스는 그냥 사이드. 빅터 임박 216. 나쁘지 않은데요. 25분에 빅터. 어제 얘기하진 않나? 그 한 22에서 3분이 진짜 빠른 거. 24에서 5분이 뭐 적당한 편. 26에서 7분이 좀 늦은 편. 찍었고요. 클리어 그리고. 25분이면 뭐 앞장서고 있는 뭐 적당해. 에이, 그렇게 막 엄청 느리진 않아. 왜냐면 25분이 평균 사용 타이밍이라. 그치,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른 거지. 오늘은 비가 오면 25분은 좀 빠른 편이고, 오늘 날이 화창하면 25분은 좀 늦었고. 5대5 한번 제대로 해보죠. 5대5 계속 갖고 있거든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붙어야 돼요. 네, 그거 하면 DRX고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마음을 굳게 먹어서 바론 두고 와, 바론은 너무 크게만 먹는 건데. 가는 거 보니까 차라리 낫다고 판단 내린 거 같고요. 집중하세요. 치는 김에 크산테도 좀 빨리 드랍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칠 거면 그냥 크산테가 앞라인 잡아야 되는데. 이거 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 현재 체력이 조금씩 빠져. 피 빠져요. 피 빠져요. 이거 싸울 생각인데요. 예. 크산테 뒤로 붙이면서 용 다 먹었어요. 잠만. 이거 클리어가 온다 반응하니까 변리어. 클리어. 이거 진짜 여우 같지 않아요, 피어. 오랜만에 똑똑한 여우 나와요. 예. 오늘 클리어 이거 완전. 치기를 하지 않는 PX. 이거 세계선 뒤틀린 거 아니야? 공짜 용은 근데 너무 맛있다. 사실 이거 DRX가 설계한 거 아니야? 자, 장룡 뽑자. 장룡 수마스 안 맞아? 근데 은근 나는 판단이 괜찮을 수도 있는 게 방금 싸웠으면 진짜 10번 싸우면 10번 졌다 생각하거든요. 장룡에서 싸우면 10번 싸우면 8번 정도는 질만해. 아, 2번 정도는 할 한다는 거지. 왜냐면 장로의 스마트 싸움을 신경 써야 되는데 장로 스마트 싸움 신경 쓰기에는 이제 나무가 워낙에 그 나무가 대치가 너무 좋으니까 PX가 굳이 먼저 쳐서 기회를 줄 거 아니냐고요? 진짜 모르는 거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PX가 대치만 하면은 내 생각에는 질 확률이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아리가 메이킹도 좋고 이제 그 바루스가 대치 구도도 너무 좋고 이런 것도 뭐 죽을 수가 없어. 오히려 박치기 하려다가 이제 그 DRX가 머리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나도 머리 준비해왔어 하면은 DRX가 너 머리가 반짝이잖아 그러면 장로에서 박치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또 머리 맞대줄 수도 있으니까. 자, 계속 그냥 쿵쿵쿵 벽을 찢는 거예요. DRX한테도 기회예요. 네. 아, 머리 받고 싶다. DRX 네, 지금 대놓고 지금. 자, DRX. 뭔가 좀 아리가 드네요 이제. 아리가 매우. 아리가 하나 죽였다. 돼버려요, 지금. 여기서 끝내면 근데 DRX도 할 말은 있어. 여기서 끝내면 아리 좋냐? 자 스몰더 트리. 와 스몰더. 와 투패가 투패가 왜 이렇게 세냐? 투패들 왜 저래? 피어엑스 아래쪽 그리고 위쪽 크게 흔들어줍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사이드 운영에 휘말리니까 이거 핫타 견적. 저게 진짜 불합리해요. 저런 그 하이퍼 언딜 뭐 스몰더가 됐든 뭐가 됐든 상대 탑 투패가 잘 커가지고 운명 키고 내 옆으로 날아가서 죽인다니까? 말이 안 돼. 잘 큰 저 투패. 예, 킬까지. 네. 여기서 이미 엑스큐트가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끝까지 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핑퐁하는 와중에 어그로가 충분히 끌려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바루스가 스폰지 피를 너무 잘 뺐네. 예, 스폰지 1점 다 주었습니다. 헤나도 한번 긁어 줬고요. 클로저가 어그로 핑퐁 윌러가 들어가고 엑스큐트가 들어가고 마지막 마무리는 클리어에 도착. 예. 와 이게 점프 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잭스 뛰고 아리 뛰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특별 딜이 씨. 처형 같은 건 어림도 없습니다. 영원도 완성이 돼 있고. 자,
그래도 마지막 장로 한 번 남아 있어요. 장로를 안 치면 이긴다기보다 장로 안 치면 이기는 건 맞는데. 그니까 7등 말 듯 하면서 상대를 불러가지고 반피 정도 뽑고 넣었습니다. 왜냐면 아리도 있고 바로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로를 올인하는 게 아니라 장로를 빌미로 싸움을 걸어요 싸움을 그러니까 유리한 거에 그 근데 갑자기 TX가 장로 싸움을 걸겠다 피고 장로피를 막 6천 뭐 7천 6천 5천 이렇게 깎는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서로 이제 머리 어루만지는 거지 자 내가 그러면 박치기를 해볼게 미드 쪽에 포킹을 통해서 상대방의 체력을 긁어놓으면 장로 먹으면서 한방에 끝낼 수 있다. 일단 한번 벗어났고요. 아리궁이랑 짜우궁이랑 교환 일단. 이득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 도둑이. 도둑이 밑에 떨고 있어요. 도둑이. 이쪽에서. 잠깐만요. 아 너무 센데 특혜.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장로를 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불러서 이런 식으로. 잘했네. 잘 끝냈다. 엑스 경기 왜 이렇게 잘하나요? 엑스 뒤에 자기 뽑고 완전 사깁니다. 크산테 크붕이 크붕이 눈 뜨고 아 크붕이 어떻게 죽는다니까. 크붕이야. 그리고 바로 죽어 뭐 어쩌라고요? 라스카리 긁고 있습니다. 얼굴 긁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족 사진 바루스까지 끼워주나요? 가족 사진. 아 가족 사진 바루스만 끼워줬어요. 지지. 아 지지. 클리어. 그리고 DRX 오지 X를 줬어. 진짜 몰라 광동전 잡으면. 광동은 정말 이런데서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주말 너무 기다려진다. 광폭전. 이 장면. 이야 대정웅 하이라이트 팀을 떠나서 정말 시원한 진짜 아 사실 이제 그 LEC 안 보신 분들은 정훈이 형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뭐 그 잘 모르시니까 엑스큐트라고 불러야 되는데 잘 안 붙어 엑스큐트가 쌍각보다 쌍각 쌍각보는 거야 이거 가라 오케이 라오 아 드디어 이겼네 좋다 드디어 이겼네 아 진짜 나 기억이 안 나 야 이게 이게 얼마만이야 이게 근데 고생했다 고생했다 수고요 유현씨 고생했어 정한씨 드디어 이기네요 정한씨 수고했어요 아 드디어 아 모아한테 이겼다 드디어 네, 이겼어도 이긴 게 중요해 아직 9연패 했었죠 뭐 상대팀 POX의 POG는 누구일지 한번 만나보시죠 자 과연 나를 따르라. 야, 그리고 뭔가 굉장히 지적이게 보이는 자세인데요. 네. 야, 그래서 야, 12표 중에 11표를 받으면서 야, 확실히 퍼포터의 이 저희가 네. 오늘 화이트 데이인데. 네, 맞아요. 이제 현장에 계시지 못한 팬분들을 대신해서 네. 팀에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어떤 거죠? 선물. 와, 꽃이야. 꽃다발이야. 뭐야? 팀에서 전달해드리라고 네. 아, 수빈님한테? 아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실 필요 없잖아요 네. 수빈님한테? 아 감사합니다 저 주시는 건가요? 네네 오? 뭐야 네. 뭐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 노란색 꽃이 너무 예쁜데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팬분들이 대표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오? 너무 아쉽고요 하기를 저희가 팬분들께? 기다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데 클리어 선수 이 꽃을 팬분들을 대표해서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승리했지만 이제 또 팬분들께서 안 계시니까 또 이제 안 계시니까 삼성 이겼을 때 삼성 소리도 없고 약간 좀 뭔데? 좀 쾌감이 좀 덜했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요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팬분들에게요 팬분들에게 네 꽃을 선물로 네 선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을 네 마음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무슨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뭐 하게 해야 저희가 알려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엑스큐트 선수 저희 이제 크립보드를 이거 저희 부모님께 드리려고 한 건데 하면서 선생님한테 네, 줬다가 선생님이 다시 주고 시청자분들께 많이 봐달라고 홍보 한 말씀 부모님한테 한마디 해 무슨